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다 아파트에 가시면 일단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주차장이 무슨 주거의 평화랑 아무 관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어본 것도 왜 조선일보랑 방상훈이나 동아일보 홍석현을 비밀 독대하느냐라는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은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공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지가한테 답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 그 주차장은 주거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만약 판사가 유죄 선고하면 그 판사도 정말 개그맨 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깊이 나가질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5년 후에 독재자가 돼가지고 내 박정희 전두환 이상의 독재 정치를 할 우려도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 김건희를 수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두 명. 울산에서는 윤석열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었다고, 스피커를 틀었다고 수사를 받고 있고요. 소환조사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1억 소송 당했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 징역 10개월 구형당한 것, 저는 코끝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경원한테 1억 소송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저자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개혁 세력을 목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걸 적극 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 많은데. 그다음에 그 주차장을 주거 침입으로 한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다 아파트에 가시면 일단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보안 훌륭한 주차장도 주차장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주차장이 무슨 주거의 평화랑 아무 관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어본 것도 왜 조선일보랑 방상훈이나 중앙일보 홍석현을 비밀 독대하느냐라는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은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공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지가한테 답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 그 주차장은 주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검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징역 시효를 구형하고 검찰들이 만약 판사가 유죄 선고하면 그 판사도 정말 개그맨 개판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주거침입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만 뭐 경범죄 위반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간 정도. 그렇지요. 예. 근데 취재 기자라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야 되죠. 그 정도는. 예.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이런 어떤 소리를 국내 언론들은 언론으로 취급을 하는지 다른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상황이 됐다면 지금 엄청 대서특필로 봐야 될 텐데 기자협회에서 성명 내고 해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는 응징 언론이라 대한민국 언론과는 별개에 있는 언론이다 보는데 오히려 지금 위신에서 기자 탄압하고 있다는 프랑스 같은데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번 만일 이명수 기자가 징역형을 내일 받으면 국내 언론은 쓰지 않고 아마 위신들이 있을 거다. 지금 국경은 기자에도 제가 제보를 하는 중이고 미국 언론들하고도 지금 통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어떤 국내 언론들 기레기들은 이런 상황이 돼서 내일 과연 기자들이 몇 명이나 공판정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언론은 믿지 말고 언론 정상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런 불법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아니 국방부 의논해봐서 국방부 나가라 외교부 나가라 이런 짓을 하면 이거 아세요 나중에 히틀러도 처음 뽑힐 때는 그렇게 독재자 아니고 연설 잘하고 괜찮았어요. 만일 1년 2년 있다 인혁당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우려하는 거는 차후에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초장의 버르장머리를 누군가 접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국민의 약간 피해 이런 걸 날 염두에 두는 거 아니야. 너분 내가 깊이 나가질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5년 후에 독재자가 돼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이상의 독재 정치를 할 우려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나는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써 세 번에 거친 윤석열에 대한 대규모 저항 집회를 했잖아요. 토요일까지. 초심 말씀이 맞습니다. 뭐 좀 우리가 우려를 과잉해서 할 수도 있고 행동이 좀 성급할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저들이 지금 나쁜 짓을 마구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불통 예산 낭비 뭐 권력 남용을 비교적 빨리 저항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취임 전에 제가 벌써 세 번 온오프라인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경고를 줬는데도 취임식 만찬에만 35억의 예산 낭비를 하고 그럼 호텔도 재벌 호텔이잖아요. 재벌 호텔한테 돈을 몰아주고 삼성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지금은 우리가 옐로우 카드지만
취임 초에 얼마든지 레드카드를 우리 국민 들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힘과 세력과 지혜를 비축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안으로서는 박병석과 민주당이 기소권 수사권을 민주당 분리하는 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대응인 겁니다. 세 가지 대응이라고 하겠네. 윤석열에 대한 대응 1, 그 다음에 검경,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민주로 분리하는 대응 총력, 그 다음에 동시에 민주당 쇄신에 대한 주장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니까 이게 일상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충격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무뎌지는 것처럼 옛날에는 공포영화 같은 거 볼 때 처음에는 야, 팔다리 잘리면 되게 무서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런 일이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검찰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가 지금 아무리 공수처에다 고발을 해도 윤석열과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큼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옛날부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